특이하고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탁입니다. 저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사장님은 점쟁이 덕분에 결혼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연이란 사장님이 노총각으로 살다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신통하게도 하는 말이 이 멍청아 오늘이야. 네 뭐가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이 멍청아 오늘이야. 당장 우산 들고 팔공산으로 가. 사장님은 점쟁이 기세에 눌려서 영문도 모르지 점집에서 쫓겨나 혹시나 해서 곧바로 택시를 잡고 팔공산으로 갔대요. 가는 길에 슈퍼에서 우산을 하나 사들고 팔공산 공원으로 들어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우산을 사고 얼마 안 돼서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래요. 사장님 속으로 야, 이 대단한 점쟁이 운데 이거 이제 이 우산으로 누군가를 씌워주게 되는 건가? 신기하면서 둥거리는 가슴으로 우산을 펼쳤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산 버튼을 힘차게 눌렀는데 띠용 하고 우산이 부러져서 날아가 버리더래요. 이런 이씨 사장님은 얼른 이 우산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씌워줘야 하는데 그 운 날아간 거예요. 사장님 슈퍼로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우산 이게 뭡니까 지금? 예 급하니까 빨리 바꿔줘요 빨리. 아니 아저씨, 아저씨가 부러먹고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뭐요? 아 뭐요? 말싸움 시작되고 안타깝게 싸우는 동안 비가 그쳐버렸대요. 여기서 이가 끝나면 허전하죠. 대박인 것은 지금 사장님과 그 사모님이 바로 그 말씀하던 슈퍼 주인 아가씨래요. 말싸움하다가 나중에 주위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몰려오게 됐고 몇 번 서로 사과하느라 오다 가다 가다가 정들어가고 결혼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야 사장님 대박, 그 점집 어디예요? 어디면 왜? 옛날에 가봤는데 없더라고. 그 점쟁이를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어우 만나시면 밥 한번 거하게 쏘셔야겠는데요? 하자 사장님께서 밥은 개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만나면. 내가 지금 내 사과나 있잖아. 내가 아니야 만나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씨. 제목은 오빠 딱 두 글자입니다. 나는 작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20대 평범한 여자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오랜 기간 좋아한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몇 번의 고백 끝에 드디어 웬열 오빠와 연애를 하게 됐죠. 그치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던 터라 오빠는 저에게 항상 시크했고 약간 나쁜 남자의 모습이 강했죠. 저는 그럴수록 더 애교도 부리고 표현했어요. 사귄 지 두 달이 지났을까 오빠는 처음부터 제게 큰 마음이 없었는지 결국엔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떠나간 듯 너무 슬펐어요. 몇 번을 매달렸지만 오빠는 매정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정말 마지막으로 매달릴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헤어진 남자 집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죠.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고 창피했어요. 매달릴 용기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기에 저는 얼른 아파트 근처 마트로 뛰어갔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술이 안 받아갖고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맥주 두 캔을 샀어요. 맥주 두 캔. 술이라도 마시고 용기를 좀 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두 캔을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공중전화로 뛰어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통화음이 울리고 아, 또 안 받는 건가? 끊으려던 찰나 신이 저를 도왔어요.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면 끊겠습니다. 누구시죠? 오빠. 너구나. 얘기했잖아. 그만 만나자.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어? 오빠는 저를 떼어놓으려고 차갑고 냉정했죠. 할 얘기 없으면 끊는다. 오빠가 끊기 전에 마지막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시지도 못하는 맥주 두 캔을 급하게 들이켜갖고 맥주들이 거대한 트림을 축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말이 없어? 야, 장난해? 어? 진짜 끊는다. 읍이 뭐야? 읍.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전화는 끊어지지 않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막이 흘렀죠.
이게 뭐야? 들리는 소리라곤 공중전화 근처 오가는 사람들 소리와 수화기 너머로 오빠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TV를 보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을 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대학생활의 풋풋한 사랑은 탄산처럼 시원하게 끝이 나버렸죠. 죽을 만큼 창피했지만 그날의 용트림 덕분에 깔끔하게 마음을 접을 수가 있었어요. 모처럼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놀다가 개구리 뻗듯 앞으로 넘어져서 손목과 발목을 삐끗하여 며칠간 결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며 하루 종일 심 못 간 노처녀가 행실이 뭐냐며 폭풍 잔소리를 퍼붓고 계셨고, 그런 엄마의 닭달에 저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어서 그럴 때마다 엄마를 피해서 한의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것이지만 사실 한의원 원장님이 응팔 최택을 닮은 훈남 원장님이어서. 오, 최택을 닮았다고? 최택이 전, 바둑? 바둑? 어.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의원을 다녔어요. 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날도 원장님은 자상하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다치셨다고 했죠? 클럽 갔었는데 그죠? 클럽 가서 앞으로 너무 테니스를 치다가. 저도 테니스를 가끔 치는데 쉬운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치시더라도 꼭 몸을 잘 풀고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훈남 원장님 앞에서 클럽 갔다가 다쳤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둘러댔어요.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자, 코트는 위에 걸어두시고 누워보세요. 저는 침대맡 머리맡에 높은 곳에 코트를 걸어놓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진료실에는 원장님과 저 그리고 간호사까지 이렇게 3명뿐 조용한 가운데 원장님이 제 손목과 발목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걸어놓은 제 코트 속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뾰로롱. 그 알림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 속어 온몸에 솜이 쫙 겹쳤어요. 왜냐하면 손목과 발목을 다친 이후로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하기 힘들어서 발신자와 문자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도록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때 문자다. 엄마면 어떡하지? 그때 조용한 진료실에 정확한 휴대폰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쟁이 마기 할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방구석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놓고 이놈의 지집에 어디로 튀었니? 너 또 잘생긴 원장 꼬시로 한의원 갔지. 시집도 못 가고 춤만 추러 다니다 손모가지 발모가지 침이나 꽂고 그 원장이 참 좋다고 하겠다. 이왕 간 김에 정신 차리는 침이나 큰 걸로 놔달라고 해라. 엄마 너 꼴 보기 싫어. 안양 이모네 간다.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이나 치우고 있어라. 아이고 이 늙은 화상아. 너무나도 정확한 발음의 음성 서비스였어.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게 하는 침을 맞고 싶었습니다만 이미 망실사는 다 뻗친 상황이었고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을 뿐 원장님과 간호사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생생하게 들었을 텐데. 그런데 침을 다 맞고 나서 한의원을 나오려는데 원장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다음엔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화병 클리닉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제목 무서운 아저씨, 글쓴이 윤달성님. 예,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몸이 찌뿌둥해서 주말에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을 끝내고 목욕탕에서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험상궂게 생기신 아저씨께서 무표정으로 때타오를 저에게 툭 던지듯이 건네주시며 등 좀 밀어봐 등. 이게 여기 최민수 톤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네. 최민수 톤으로 써 있거든요. 네. 등 좀 밀어봐 등. 내 등이라 생각했어요. 이러시면 애드립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방금 넣은 거예요. 이러시며 몇 발 걸어가셔서는 앉으시는 거예요. 좀 무섭고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때타오를 손에다가 끼고 등을 두어 번 힘껏 밀어드렸더니 아저씨께서 살살 밀어 살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예?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표정으로 저를 한참 쳐다보시는 겁니다.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세게 밀어서 화가 나셨나? 그런 생각에 잔뜩 쫄아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소리치셨어요. 어?
우리 아들이 아니네. 이게 뭐지? 당황한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발하고 아드님을 찾으려 가셨어요. 괜히 겁먹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아, 충분히 있는 일이에요. 몇 년 만에 약수터에 물들어갔어요. 어릴 때 가족들과 갈 땐 정말 줄도 기르는데 요즘은 약수터 찾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한 아저씨가 약수로 발을 씻고 계신 거예요. 야. 아,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아. 무지하게.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임마? 뭐 임마? 아, 그런 아저씨들 있어요. 이런 아저씨들 있어요. 야, 마. 이런 아저씨 있어요.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임마? 뭐 임마? 너 임마 봐. 왜? 아니 약수터에 발을 씻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임마? 왜 안 되는데 임마? 아저씨가 너무 당당하게 부르니까 당장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 네, 뭐 그거야 뭐 당연히 발을 씻으면 더럽잖아요. 차, 이만기 피겨 타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씨. 야, 뭐 더러워? 눈에 있으면 한번 봐봐. 약수가 아래에서 위로 오르냐 위에서 아래로 오르냐? 아, 그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오르죠. 내가 씻은 물은 거꾸로 타고 올라가냐? 아래로 흘려서 바닥으로 내려가냐? 그래? 안 그래? 어, 그렇죠. 발 씻고 바닥에 흐르는 이 물을 억지로 퍼서 먹을 거냐? 어? 아니잖아. 어차피 새로 나오는 깨끗한 약수물을 퍼먹지 않냐? 아무 상관 없지 않냐? 안 그러냐? 그런가요? 그럼 그냥 뒤에서 기다려, 임마! 나 씻을 때까지, 임마! 전 아저씨의 화려한 언변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어요. 제가 말솜씨가 딸려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전 용기를 내서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먹는 물로 발을 씻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참다. 아, 나 김무수가 탈모 오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게. 약수는 무조건 먹기만 해야 되는 법이 있냐 임마? 너 임마 약수 떡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먹는 데만 쓴다고 100% 장담할 수 있어 임마? 아, 아니요. 너 어디 출신이야 임마? 내가 평생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산에서 약수로 빨래도 하고 세수하고 그래왔다고. 이 약수가 원래 여기저기서 다 썼던 그 단물이라고. 그런 겁니까? 알아들었으면 뒤로 줄 서 임마. 그쯤 되자 전 괜히 아저씨를 귀찮게 했나 싶은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전 그냥 얌전히 아저씨가 다 씻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약수터 옆 복지관에서 관리공단 복장의 아저씨가 오더니 아이고 아저씨 그 약수물로 발 쓰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아저씨의 화려한 언변에 다시 폭발하겠구나 관련 씨도 아마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저씨가 그렇습니까? 당신한테는 약하구나. 아, 네네네. 아이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아더니 얼른 비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소곤소곤 귓속말로 아니 제복을 입었잖아. 제복 입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나 간다. 아저씨는 가버렸어요. 제복에 약한 아저씨였어요. 이제부터 약수터에 예비군복이라도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박명애 씨의 사연 제목 자랑 아닌데 영어가 짧아 본의 아니게 와이프를 자랑하게 돼서 글로벌 팔불출이 된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친구는 결혼식을 올리고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친구의 와이프가 몸살이 나서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제 친구는 다급한 마음에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My wife is a hot body. 아픈데 그러자 프론트에선 오 원더풀 My wife is a hot body. Oh yeah, congratulations. Wonderful. 부러웠겠다. 엄청 재밌네. 하태동 씨 결혼 전 친구 세 명이서 겨울바다를 보자면 해운대에 놀러 갔습니다. 춥긴 했지만 나름 겨울바다도 정취가 있고 멋있더군요. 하지만 남자 3명 역시 오래가지 않아 식상하고 재미도 없고 서로 쳐다만 봐도 한숨만 나오는 상태. 그렇게 멍때리고 돌아댕기고 있는데 저 멀리 아름다운 여자 사람들이 3명이서 백사장을 거닐고 있었어요. 우린 갑자기 눈빛을 반짝하며 한겨울 헌팅을 시도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도 겨울바다 보러 왔는데 같이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응. 하지만 그녀들은 얼굴에도 묻어나는 도도함으로 됐거든요. 우린 그딴 거 안 하거든요. 친구는 아쉬운 듯 한 번 더 저기요 그러지 말고요. 여자끼리 무슨 재미를 놀아요. 우리 같이 놀면 안 될까요? 잘 놀아드릴게요. 그러자 그쪽에서도
저희는요 일부러 친구들끼리 추억을 쌓기 위해 온 거니까 더 이상 방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죠. 친구는 더 이상 대시 못하고 자포자기로 돌아왔고 우리는 그 해운대 백사장이 잘 보이는 커피숍에서 죽치고 앉아서 또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밖을 내다보니 아까 그 여자 사람 세 명이서 깔깔거리며 백사장을 거니는 것이 보이더군요. 아쉬움 때문인지 일제히 그녀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녀들은 빨리 걷기도 하고 또 조금 있으니 뛰어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끼리 한숨을 쉬면서 야 저거 봐라 여자 세 명이서 저렇게 재밌게 노는데 우린 뭐냐 한탄을 했죠. 그러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또 눈이 빠져나 쳐다보고 있었죠.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소리를 지르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조금 있으니까 100m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듯이 여자 세 명이서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지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서 또 깍깍 그러며 달려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 체육과의 학생들인가 정말 잘 뛰어다닌다. 야 나가서 그냥 가까이 가서 좀 보자. 쟤들 진짜 재밌게 논다. 그러면 다시 백사장으로 걸어갔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그때 그 순간 앞불싸 그녀들의 손에는 뻥튀기가 들려있고 그 위로 독수리만한 갈매기들이 수십 마리가 오르락내리락 그녀들을 공격하며 달려들고 있었고 그녀들은 미친 듯이 도망가다 넘어지고 또 소리를 지르며 아! 아! 야! 아! 우리는 황당하고 그 두려운 광경을 잠시 너그러 잃고 있다가 그녀들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남자답게 두 손을 모아 소리 쳤습니다. 뻥튀기를 버려요! 뻥튀기를 버리라고! 그러자 당황해하던 그녀들은 그제서야 소리 쥐고 있던 그 뻥튀기를 냅다 던지면서 갈매기들의 축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공격에서 벗어난 그녀들은 온몸이 모래로 만신창이 되고 얼굴은 화장이 범벅이 되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우리는 남자답게 위로해주며 헌팅을 성공시켰고 또한 남자답게 힘들어하는 그녀들을 위해 고깃집에 데리고 가 갈매기 살을 먹이며 하하호호 재밌게 놀았답니다. 아 맞다. 지금은 기혼이니 익명을 부탁합니다. 이름 얘기했는데 하태성 씨? 오 하나님 네. 글쓴이 김성록 씨입니다. 2년 전 겨울 저는 여친이랑 시장에서 장을 보고 분식집에서 분식을 먹었습니다. 여친은 아주 잘 먹었어요. 튀김, 떡볶이, 순대, 오뎅까지 약 2만 원어치 정도를 먹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엄청 많이 먹은 거죠. 야, 분식집에서. 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에 여친 얼굴이 완전 하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여자 울먹거리 예, 가로 안에 울먹이 써있네요. 오빠 나 똥 마려 큰일이야 설사 같아 어떻게 나 못 걸어가겠어. 그때 때마침 아주 작은 교회가 보였고 여친은 몸을 베베 꼬면서 두세 걸음이면 갈 걸 5분 정도 걸려 도착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똥에 눈이 먼 여친은 문을 두들기며 아 교회 문을 두들겼나 봐요. 예. 살려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괴물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행히 안에 계신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여친은 화장실로 뛰어갔고 제가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친이 한 3분 만에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급했던 거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벌써 나왔어? 라고 물어보니 여친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설사잖아. 참.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해결한 후에 다시 집으로 가는데 여자친구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교회 다닐까 봐. 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잖아. 그렇게 여친에게 종교가 생겼습니다. 아, 짧고 굵은. 네. 아, 재밌다. 간단했습니다. 재밌다. 멋진데요. 네. 자, 이남윤 씨의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든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마을 버스에 탔는데 시큼한 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해당 버스는 가스버스였고 옛날 뉴스에 버스 폭발 사고가 있고 해서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뒷문 쪽 등산복 입은 아저씨가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가서 살짝 일렀어요. 그러자 기사님은 마이크로 거기 아저씨 지금 버스 안에서 냄새나게 무슨 짓입니까? 버스에 탄 사람들도 생각을 좀 해줘야죠. 매너 없이 어서 그 집어넣으세요. 그러자 뒷자리 일행으로 보일 아저씨가 하하 미안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그 앞에 아저씨는 또 술을 홀짝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사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이거 왜 그러세요? 그 버스 안에 애들도 있는데 그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냄새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어디서 집어넣어요? 아 빨리 집어넣으세요. 그러자 아까 전에 미안하다고 했던 뒷자리 아저씨가 인상을 쓰며, 아니 뭐라고요? 아 그 제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사 양반 그 빨리 집어넣으라고요? 나 참자 하더니 엄청 열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더니 버럭 관말로, 당신은 당신 빵꾸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 어? 이제 냄새도 다 날라가고 안 나는 것 같구만. 뭐 방구 낀 걸 가지고 자꾸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방구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순간 모든 사태가 이해가 됐어요. 기사님이 술 먹는 아저씨를 보고 뭐라고 한 것을 그 뒤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방구 낀 자기 보고 뭐라고 한 줄 안 거예요.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요. 흥분한 방구 아저씨는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왔고, 아저씨는 기사님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며, 방구 넣어봐! 넣어보라고! 이걸 어떻게 넣어! 어! 하더니 억울한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람들 말해서 마이크로 그걸 방구들하고 창피하게 말해요. 예? 그걸 열어보세요. 어디 갑니까? 아! 하면서 흐느끼고 울었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아저씨였던 거예요. 버스 안 사람들은 크극대고 웃었고, 그런데 이 혼란한 사이에 뒷문으로 그 소주 아저씨는 이 한마디라고 내렸어요. 술 취한 목소리로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가 오징어 안주로 싸운 적이 없는데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 버스 안 그 사건 때문에 한 달치 웃음이 다 웃었어요. 서혜리 씨 도전해봅니다. 저는 장이 다소 약한 여자입니다. 아. 8년 전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의 내음은 생생하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고깃집에 들어가 풋풋하게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장이 약해 급설사를 자주 하는데 그날도 역시나 급하게 먹다 보니까 슬슬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하지만 풋풋한 사이였기에 선뜻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참고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그냥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오래된 맛집이라 그런지 화장실이 많이 허름하고 남녀 공용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변기가 있는 칸은 단 한 칸이었어요. 뚜뚱! 하지만 마침 화장실 안엔 아무도 없었기에 지체 없이 칸 안에 들어가서 바로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설사였어요. 실망시키지 않는 설사. 참았던 만큼 어마어마한 폭설이었죠. 폭풍설사 폭설. 폭설. 변기에 앉자마자 근데 갑자기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순간적으로 폭설을 막았어요. 아 이해됐나. 아. 부들부들 떨면서 아랫입술을 깨물고 참았죠. 이마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등에서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작은 볼일을 보시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아저씨가 나가시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다시 제 몸에서 다 나왔다지만 저게 저조차도 화가 날 정도로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아 진짜 양이 많았죠. 그래도 한바탕 쏟아내니 속은 편안한 게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뒤출을 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분명히 문을 열고 나왔죠. 나왔는데 그랬는데 아! 풋풋한 남자친구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괜찮아? 정말 정말 걱정되는 눈빛이었죠. 이 소리 들으면 걱정되지. 아니 그 남녀 공용 화장실인데 너 들어가고 나서 바로 어떤 아저씨가 화장실 가길래 걱정돼서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아저씨는 나가고 나는 안에서 지키고 있었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 뒤에 써놓은 게 너무 웃긴다. 런 양짱 양양을 더런 땡땡 나온 더런 양양양양.
저는 앞에서 절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온갖 내숭을 다 떨던 풋풋한 시절에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설사를 싸질렀죠. 그 일 이후로 남자친구와 설사를 터버렸죠.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장이 약하더라고요. 캐릭캐캐캐캐캐 끝. 아, 야. 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모든 게 잿빛으로 변했어요. 좋아하던 프로그램을 봐도 음악을 듣고 클럽에 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있던 식빵에 잼을 발라 먹는데도 입에서 쓴맛이 나더군요. 전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순이로 불렸는데 이 달콤한 잼까지 얹어 먹어도 맛이 쓰다니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구나. 서러워서 흑흑 또 눈물이 났어요. 안방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께 넋두리처럼 털어놨죠. 엄마, 나 정말 상처가 깊은가 봐. 빵맛도 쓰고 눈물이 나. 그러자 엄마가 하시는 말. 응? 식빵 곰팡이 난 건데? 벌레 다 깜빡했는데? 너무 오래됐네. 아이고, 죄다 곰팡이 났는데 네가 먹었냐? 이러면서도 꾸역꾸역 네 개나 먹었는데. 아, 많이도 먹었다. 아, 많이도 먹어서 안 죽으려고. 반드시 익명 요구했지. 많이 썼겠네.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네. 아이고, 곰팡이가 퍽렇게 핀 걸로 그냥. 아, 이걸 먹었을까? 맹승일 씨. 저의 중국어 이름은 이란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드디어 저의 중국어 이름을 배우는 날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제 이름은 맹승일. 더군다나 맹자의 후손인지라 중국어 이름이 더욱 기대됐죠. 선생님께 듣는 순간 멍해지는 동시에 아차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어 배운 게 후회됐어요. 게다가 수업시간에 두 명씩 짝을 지어 자신의 중국어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워샤 진 다이주엔 뭐 이런 것이. 저는 진짜 다이주엔입니다. 김태균이 칭 다이주엔. 전자뉘. 뭐 최진. 지자이후. 구이자이후. 진짜예요? 진짜 같지 않아요? 나. 진짜. 전자뉘. 구이자이후. 진짜이후. 김자농. 김자농 PD. 자. 야, 진짜 같다. 자신의 중국어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이 두 명씩 짝지어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사실 제 이름의 중국어 발음은 맹승일 씨의 중국어 발음은 멍청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멍청이로 들리는 거죠. 멍청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멍청이. 전 결국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 이름을 소개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이름은 멍청이 입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 때마다 중국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던데 중국어 이름 때문에 개명이라도 해야 될까요? 추신, 멍청이 발음하실 때 중국어엔 성조라고 있죠. 멍멍멍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억양 같은 건데 직접 들릴 수가 없어서 개 이름으로 설명드리면 솔도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멍청이. 솔도미 멍청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런 이름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셨네요. 1970님 제 친구 이름은 장병훈. 중국으로는 짱빙신. 멍청이 짱빙신. 싸요 이거. 정유진 씨, 정유진 씨 이런 바보들. 정유어티 아이고. 우리 보고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멍청이. 우리 바보이들. 신훈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역삼동에서 분당 회사까지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구룡터널을 막 들어서는데 어젯밤 마신 막걸리 때문인지 심각한 복통이 몰려왔죠. 차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앞뒤 차에 쓸려 앞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터널 안에 비상주차대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저리로 가면 어딘가
통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곳에 화장실도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무작정 비상등을 켜고 비상주차대에 정차를 시켰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입구는커녕 비상용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양복 윗도리를 벗어서 뒷자리에 던져놓고 물티슈를 꺼내 하차한 후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열어 그 사이에 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편안해졌어요. 휴 살았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학교 때 수업 종소리 같은 소리가 딩동댕동 두 번 울리더니 마이크에 바람 불어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터널 안에서요. 차들은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2478, 2478. 네, 제 차 번호입니다.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이어져 나오는 말. 2478, 2478. 똥 치우고 가세요. 똥 치우고 가세요. 2478. 똥 치우고 가세요. 똥 치우고 가세요. CCTV로 교통 통제센터에 같은 곳에서 다 보고 있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도망가려다가 저 멀리서 저를 향해 째려 보는 듯한 CCTV를 발견하고 눈물 머금으며 그 춘길에 터널 안에서 똥을 치웠어요. 설마 그날 아침 57분 교통정보에 이런 방송이 나간 건 아니겠죠? 이 시간 주요 도로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터널에서 운전사가 똥을 싸고 치우느라 하고 차를 비상주차시키고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나가시는 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노상 방변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올 듯합니다. 그리고 사연은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쉬웠네요. 신훈철 씨, 왜 이러세요? 승호와 같이 등교하던 날 글 쓰니 윤철이 씨입니다. 약 10여 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친구가 겪은 일을 1인칭 시점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승호와 함께 등교를 하곤 했습니다. 승호네 집이 학교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승호네 집에 들러서 승호랑 같이 가곤 했었죠. 제가 승호네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 승호도 준비를 다 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평소 행동이 느린 승호는 제가 가보면 아침밥을 먹고 있다거나 옷을 입고 있다거나 머리를 말리고 있다거나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때가 많아서 저의 등교길은 늘 승호에게 잔소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도 학교를 가기 위해 승호네 집을 갔습니다. 그날은 저도 좀 늦은지라 서둘러서 승호네 집에 갔는데 글쎄 승호가 머리를 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늦었는데 유유히 머리를 감고 있는 승호 뒷모습을 보자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승호 뒤통수에 대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욕설과 거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삐, 지금 몇 시인데 삐삐삐, 너 진짜 삐삐, 너 때문에 나까지도 너 삐삐 진짜 친구가 막 확 삐삐삐 아 삐. 이렇게 한참을 랩하듯 숨도 안 쉬고 쏟아붓고 있는데 머리를 다 감은 승호가 허리를 일으켜 세우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호 학교 갔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감던 사람은 승호 아니라 승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승호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 잘못 알아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자, 제목 아버지의 주례사 권기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암기력이 부족하고 좀 무식하세요. 작은 회사지만 어떻게 우리 아빠가 사장으로 회사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빠가 얼마 전 회사 직원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게 됐어요. 주례를 원고 보고 읽는 게 멋없어 보인다고 며칠 전부터 주례사를 통째로 암기하시고 결혼식 당일이 됐죠.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따스한 빛을 비추며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아빠가 말하는데 시작은 좋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이 주례사가 듣기로는 신랑이 세 번 고백 시도를 해서 이 예쁜 신부를 쟁취했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암기력 부족한 아빠가 이 주례사가 듣기로는 세 번째 신부로 이 신부를 쟁취했답니다. 시동은요. 듣고 있던 저와 하객들이 당황을 했어요. 아빠는 이어서 원래는 두 번의 거절을 신부가 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했었어야 하는데 두 번째 결혼을 신부가 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악익성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신부가 뭐 갔다 왔나 봐요. 아이고 몰랐네. 아이고. 어? 그런가 봐. 다들 수군거리는 가운데 초원인 신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아빠는 이상한 멘트를 쭉 하시다가 또 원래는 검은 머리가 밥불이 되도록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러셨을까? 검은 머리에 똥칠하도록!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아빠도 이번엔 확실히 틀렸다고 느끼셨는지 얼굴이 흑빛이 되셨고 서둘러 마무리로 들어가셨어요. 당황한 아빠는 마무리 멘트로 신랑 신부 꼭 백년 해로하세요. 해야 할 걸. 신랑 신부 꼭 백세 인생 하세요. 백세 인생. 라고 백세.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이해란 씨의 가사를 빌어 저도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다시는 줄에서 하지 말라고 전해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 집이 비는 틈을 타서 녀석들끼리 모여서 밤새 비디오를 빌려보고 놀기로 했다. 뭐야? 어 그랬다? 일기체인데요? 아니 이게 지금 야 다 반말로 썼네.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였다. 친구 집이 비는 틈을 타서 녀석들끼리 모여서 녀석들끼리라고 친구라도 안 썼어요. 네. 놀기로 했다. 아 기분 나쁠라 그러네. 그때 빌린 비디오가 총 4편. 액션물 1개, 코믹물 1개, 공포물 1개, 그리고 야한 거 1개. 야야이. 단연 하이라이트는 야한 비디오였는데 제목이 그녀들의 탈출. 우리는 그걸 가장 먼저 틀었고 첫 장면은 여인들이 샤워하는 뒷모습. 역시 장면은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잠깐 뒤 여자들이 어딘가에서 탈출한다. 갇혀있던 곳이 허허벌판에 있었나 보다. 여자들이 도망친다고 들판을 달린다. 달린다. 또 달린다. 계속 달린다. 안 와 끝없이 달린다. 답답했던 친구 녀석이 소리쳤다. 야! 언제까지 달리는 거야 저거? 야, 빨리 돌려봐! 돌려봐! 나도 짜증나서 빨리감기를 눌렀다. 이제 두 배속으로 달린다. 두 배속으로 들판을 뛴다. 계속 달린다. 역시 미국은 땅덩이가 넓다. 두 배속으로 뛰어도 끝없이 달린다. 근데 다른 친구 녀석이 야 고속으로 빨리 달게 눌러봐! 설마 이젠 달리지 않겠지. 약간은 기대하면서 재생 버튼을 쑥 눌렀는데 이젠 여자들이 산을 달린다. 산을 타고 있다. 미친다. 산미탈 위에서 바위를 건너뛴다. 체력도 좋다. 산에서 뛰어다닌다. 이건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다시 정지시키고 빨리감기를 몇 번 하다 보니 강가에 도착했다. 갑자기 강물에 뛰어든 여자들. 물속에 몸을 담근다. 친구 녀석들은 잔뜩 흥분해서 야 물에 들어갔어! 이제 뭔가 제대로 나오라 봐! 했는데 여자들이 물에 젖은 옷을 나뭇가지에 널어 말리기 시작한다. 따사로운 햇살이 축축히 젖은 옷을 말려주는 장면이 또 나온다. 야 달리는 거 보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네. 어? 벌써 다 말랐나? 옷 입고 또 뛴다. 거의 폭발 직전에 우린 빨리감기를 반복해서 드디어 한 여자가 집에 도착하는 장면을 발견한다. 오 이제 풀이랑 나무 대신 지휘 보여. 역시 막판이 돼야 되는구나. 어? 기대되는 순간 그런데 집구석에 보이는 건 그건 런닝머신. 이게 뭔 운동복을 갈아입더니 런닝머신 위에서 여자는 또 달린다. 이게 뭐야. 그리고 천천히 자막이 올라간다. 난 친구들의 끝났어. 욕을 한 몸에 들으며 그렇게 영화는 여자가 2시간 내내 달리기만 하다 끝났다. 그 뒤로 한참 동안 나는 빨간 테이프를 가까이 않았다. 표정이 안 좋은 후배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꿈에 인자한 모습의 노인 6분이 나오셨는데 후배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랍니다. 필씨 나를 왜 웃으세요? 몰라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 필씨 나를 이쁘게 여긴 조상님들이 내 꿈에 찾아오셨구나 싶었대요. 그 여섯 분의 조상님은 숫자 하나씩을 말해줄 테니 요요요요요. 잘 듣고 잊지 말게 라고 당부하시더랍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복권 1등 꿈이구나. 후배는 기분이 좋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섯 개 숫자를 말해준 조상님들은 사라지시고 후배는 꿈에서 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야 그럼 복권 사면 되잖아. 숫자를 못 들었어? 까먹었어? 아니 들었어. 기억도 나. 아니 근데 뭐가 문제야. 한 번씩 차례차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동시에 이구동성 게임처럼 왁
근데 어떻게 기억이 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하나도 못 들었겠다. 지금. 못 알아들었다고. 가족 오락관의 이구동성 코너처럼 하나 둘 셋 헐! 이렇게 하고 동시에 숫자를 외치시더니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짓궂다. 이게 운이 좋은 건가요? 더럽게 없는 건가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